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노르웨이처럼 풍부하진 않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유엔은 단 한 번도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한 적이 없었죠. 우리가 가뭄을 접하게 되는 것은 연중 강수량이 여름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와 같이 고립된 섬과 같은 한반도의 현실. 우리가 반드시 에너지 자립을 이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수력 발전의 현주소는 어떠할까? 춘천의 인공호수 의암호를 따라 상류로 이동하면 한수원의 한강수력본부 관제센터가 자리해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량은 1년에 약 한 1,40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한수원은 총 14곳의 수력 발전소를 운영 중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8곳 등 전국에는 24곳의 대표 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발전 비중에서 수력은 0.7%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OECD 가입국의 평균 수력 발전 비중이 13.8%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야의 태양광과 풍력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주로 바이오매스나 수력밖에 없습니다. 기술적 잠재량을 수력에 한번 찾아보면은 대략 한 15기가와트죠. 15기가와트는 이제 기술적인 잠재량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 잠재량으로 하려 그러면 그게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해 세계 물의 날에 발간된 자료집을 보면 우리나라의 수력 발전 잠재력은 1,500메가와트로 분석됐습니다. 물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50년 넘는 수력발전 노하우로 고도의 기술력을 축적해왔습니다. 2016년 가동을 시작한 섬진강 수력발전소는 국내 최초 15메가와트급 수력설비로 한수원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15메가와트는 약 4만 5천 가구가 하루 동안 소비하는 양이죠. 단연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그런 어떤 수문 자료라든가 뭐 전력 운영 자료들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예측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수력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지금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력발전 기술력은 세계 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